자, 지금부터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목표는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아무래도 이 전공에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저희 수업을 들을 준비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면 예,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수업의 컨텐츠를 어디 복제해서 재배포한다거나 또는 수정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에게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권장돼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이 수업이 좀 공공재처럼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 또 이미지, 또는 인용문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저희 걸 사용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라이센스가 개방되어 있는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언어를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언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모든 언어를 위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실제로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 이 소위 수도코드, 의사코드라고 하는 가짜 코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언어별로 그 개념을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한 것들을 수업화하는 걸 통해서 모든 언어의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공통된 개념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분들은 한번 수업을 완주하게 되면 다른 언어로 수업을 들을 때, 다른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할 때는 그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된다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 버전의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컨텐츠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저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개발자들의 라이브러리 또는 개발자들의 프레임워크처럼 저희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의도 또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